백스핀 움직임 메커니즘을 어떤 느낌이 나거든요. 자, 이렇게 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도는 거는 입문자들이 배우려고 배우는 단계부터 이렇게 하는 거고, 상급자들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야 상급자가 되는 거는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 손을 일자로 보내면은 제대로 일자를 보내면 흉추를 쓰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내면은 이제 흉추를 못 쓰는 건데, 이상하게 쓰는 일자로 보내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오른팔이 당겼죠. 이게 아니라 일자로 이렇게 보내보면 흉추가 써져. 지금 이게 몸이 돌았잖아요. 몸이 돌았겠죠. 근데 몸이 돌았을 때 어디가 돈 거예요? 상체의 상부가 돈 거예요. 상체의 상부. 그렇죠. 자, 우리가 몸이 돌았다고 표현한 건 이거죠. 상체의 흉추를 쓰면서 몸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다시 얘가 흉추가 어떻게 내려오냐면은 팔을 내니까 흉추가 써지는 거예요. 팔을 옆으로 들면 흉추가 써진 거고, 여기서부터 도는 거예요. 여기서 손도 쓰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팔을 내려주면 이게 흉추가 돌아온 거예요. 올라갔던 흉추가 제자리로 온 거죠. 그럼 우리가 올라갔던 흉추가 제자리로 오면서 관성 때문에 더 떨어지는 거예요. 클럽의 무게 때문에. 그래서 백스윙 이게 되는 거죠. 올라가는, 그쵸, 올라가는 개념인 거죠. 흉추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그냥 돌고 나서 팔을 쓰려고 하면은 엄청 많이 써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문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입문자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자, 이 단계를 거쳐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몸으로 클럽을 올려야 돼요. 그리고 몸이 돌면서 이 팔이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 보면은 아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고, 지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보면은, 자, 아직 팔 안 썼어요. 자, 이렇게 돌려고 할 때 이제 팔이 살짝 써지는 거예요. 여기서 팔을 내려주면, 공을 치기 위해서 이 팔을 내려주면 흉추가 써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에 우리가 등지고 치고 돌라했던 게 바로 이 움직임을 택하기 위해서예요. 이 움직임을.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공을 어느 정도 칠 줄 아는 분들은 이렇게 돌지 않아요. 다들 잘 돌아요. 근데 이제 팔을 많이 써서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돌 때 팔 썼던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벌어지는 거고, 이게 싫으니까 이걸 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흉추, 몸통, 팔 살짝 올라가면서 흉추 이런 움직임이 생기는 거죠.